있는데 신청인들은 신고자 색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책임 감면을 신청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했고 근데 이 책임 감면 신청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징계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논의하자는 요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해에 비슷한 건을 논의했는데 그때 분과위원회에서 처분이 종료된 다음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일이 있다. 이렇게 답하죠? 예. 그래서 이 사안 책임 감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책임 감면 대상이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탁동삼 위원을 비롯한 권익위의 공익 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일관되게 박홍상 증인이 만약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고 나면 책임 감면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방심위에 책임 감면을 요구할 수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맞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탁동사 그때 나온 논리 중에 하나가 보호 조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어떤 위원인지가 합니다. 예, 사후에는 보호 조치를 할수 있다. 그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드린 취지는 그 이제 신고자 보호 안건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전원위원회 올라가게 됐는데 그 지금 저희 그때 선택지가 종결하느냐 아니면 종결하지 않고 보류하느냐였습니다. 그 보류가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종결을 안 시키고 그냥 들고 있겠다는 거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종결하면은 향후에 초래될 문제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류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계속 보류시켜 그게 놓으면 아니고 그 종결을 안 시키고 이 사건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사이에 지금 그 오늘도 계속 논의가 됐는데 12월 27일 날에 이게 신청 그 23일 날 신고가 되고서 방심위 쪽에서 27일 날그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제가 저기 이 감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징계 조치를 어디서 안 해요? 방심이요? 예. 지금 탁동삼 위원이 징계성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관이랑 그 전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탁 그때 그 신고자분께서 그거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걸로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하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탁동삼 위원 나와주세요. 그 방심위의 직제도 없고 정체불명의 위원, 연구위원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위원이 됐어요. 이게 징계성 보복 인사 아닙니까? 네, 기존에 연구위원이 있기는 했는데요. 뭐 센터나 특정 국에 소속된 연구위원은 일부 있었는데 지금처럼 실무 부서에 그 직원 자리에 똑같이 연구위원이랑 직함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연구 과제를 부여하긴 했는데요. 특별히 회사에서도 그렇게 연구 과제를 저에게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연구 과제가 할 만한 연구 과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하던 일과도 다른, 제가 보기엔 정체불명의 실무적 연구위원인 거예요. 이거는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성 보복 인사라고 볼수 있습니까? 네, 권익위에서는 당시에 저희가 비실명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익명이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그 인사 조치가 공익 제보에 대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측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제가 다 신분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톱하시고 들어가세요. 박홍상 아닙니다. 이건 홍영철 증인? 네. 지금 탁동삼 위원 말 들었죠? 네. 예, 지금부터 다시 보호조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 지금 신청하신 거는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 감면 신청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보 이거를 불이익 조치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아마 새로운 보호조치 신청, 신분 보장 원래 원상화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아마 청구 취지를 바꾸든지 아마 추가하든지 이래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 그러니까 탁동삼 위원 등 공익 제보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판단하려고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분들의 어떤 징계나 이런 거는 뭐 지금 취해진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얘기한 연구위원으로 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취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런 취지인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권익위 증인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위원님만 계속 드립니까? 그러면 그냥 저 세 분에게 다 질의